네,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에 갓 데뷔한 신인 가수 김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 데뷔곡 마지막 남자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남자라는 곡은 조금 재즈 리듬과 감미로운 피아노의 선율이 아주 감미로운 감성 발라드고요.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내 마지막 남자다. 아, 난 이 사람만 바라보고 이제 끝까지 살래. 이런 생각 다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 원래 저는 클래식 전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클래식 전공을 하기 전부터 부모님한테 막 맨날 쫄랐었어요. 엄마 나 가수 하고 싶어, 연예인 하고 싶어, 노래 시켜줘 막 이러면서 쫄랐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아예 완전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냥 안 돼, 너 바이올린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번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긴 시간 끝에 2011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고집을 꺾었죠. 부모님의 고집을.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게 됐고 중간에 요즘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막 아 나는 노래 소질이 없나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많은 고비가 왔었는데 이 가수로 데뷔를 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조금 막 말을 엄청 막 끼랑끼랑 해가지고 왕 이러면서 막 다녔는데 요즘은 좀 뭐 허스키해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 허스키한 목소리가 듣기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발라드 가수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행동할 때와 노래 부를 때 제 모습이 아예 달라져요. 평상시에는 너무 막 좀 행동도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 같고 막 아줌마 같고 막 어디 막 뛰어다니고 너무 말괄량이 같은데 노래만 부르기 시작하면은 딱 진지 모드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파워풀? 약간? 파워풀? 한 쪽이지 않을까 싶네요. 평상시에는 너무 말괄량기 같지만 노래할 때는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 가수 김은비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데뷔할 때는 너무 잔잔하고 그냥 발라드 또 발라드네 또 발라드네 이런 식으로 발라드 곡들만 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제 성격에 맞게 좀 밝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예를 들어 에일리 선배님 같은 노래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만 이렇게 흥에 겹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괜찮다 하면서 몸이 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제 젊은 애들이 아는 가수분 중에서는 에일리 선배님이고요. 좀 예전 쪽으로 가면 김현정 선배님이나 아니면은 이선희 선배님처럼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장르가 다르지만 체리필터 선배님도 너무 제 롤모델이셔가지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일단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지고 계신 네, 가수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즐길 줄 아시는 선배님들이시고 그냥 무대 위에서가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저런 그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에 서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진짜 딱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작년 11월에 데뷔했으면 그래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좀 많은 분들한테 활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다가가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여러분 앞에 다가가고 싶어요. 네. 저를 알려드리고 저라는 가수 여기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올해는 저는 그렇게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번 2월에 발매한 곡인 그런 사람이 난 그립습니다라는 곡인데요. 예전에 혜령 선배님께서 부르신 부르고 불러봐도를 2013년에 나아람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하셨던 곡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필승불패 작곡가님과 배세롬님 작곡가님이 새롭게 너무 멋있게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가수 김은비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댈 찾아서 내 맘이 헤매이죠. 하루 종일 그댈 찾아서 다녀 내 맘에는 온통 그댄데 그대 날 못 보나요. 사랑하는 내 맘을 왜 못 봐요. 뒤에 서 있는 나를 한번 봐줘요. 애처로운 나의 모습 부르고 불러봐도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삶. 나 내 같아서 잠도 못 자 아무것도 못하죠. 이별이란 아픔 속에서 살아 시간 속에 그댈 놓고서 떠나고 싶은 난데 사랑하나 맘대로 불러.